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청주교회에서 온 우종대 형제입니다. 제가 1년 전에 경남 사천교회에서 여름 캠프 때 또 첫 시간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복음 전도한 간증을 했었는데요. 네 가지 간증했습니다. 구원 간증, 그 다음 신앙 간증, 전도한 간증, 그 다음에 결혼 간증, 이렇게 네 가지. 원래 부탁받기로는 결혼 간증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세 가지 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석한 청년들의 허락을 받고 박수를 받고 10분 정도 연장을 해서 결혼 간증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특강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확한 주제가 뭐냐면 전도한 사례를 발표해달라고 이렇게 전화상으로 부탁을 받고 또 제가 다니고 있는 서청주교회 장로 형제님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게 된 그 간증,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기 이제 이 도구를 아무것도 안 꺼냈는데요. 오늘 주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번 캠프를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은 성령이 다 임하셨습니까? 부정하는 분 아무도 없죠. 그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습니까? 대답이 좀 약하네요. 무슨 권능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권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권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어라 명령이 아니고 되리라.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권능을 받으면 증인의 삶을 스스로 하나님이 복음 전해라 전해라 안 해도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강도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권능을 받기 위해서 또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진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이유로 부르셨구나. 나 같은 자를 이런 이유로 부르셨구나. 이거 말씀해 보면 함께 있게 하시며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게 하시며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불렀습니다. 함께 있게 한다는 이야기는 예배자로 불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함께 있는 걸로만 그치면 오히려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 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가 이제 간증을 드리는데 그 이사야 40장 31절을 그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컴퓨터나 뭐 노트북도 가져오시고 태블릿 PC 그 될 수 있으면은 종이로 된 성경책 또 그것도 또 될 수 있으면은 관주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일단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길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본체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의 시선으로 앙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조건은 예배자의 삶을 충실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시는 분? 모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이 무슨 장인지를 알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배를 드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이제 또 고백하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곧 나니라. 그러면서 예배자를 발견하자 말자 예배도 한 번도 이제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분별할 때 진정한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몸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면 우리 몸을 번제단에 올려야 해요. 번제단에. 그 번제단에 올리는 게 산제사인데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리는 삶을 살아라 이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태워서. 구약의 예배는 구약의 번제는 번제단에서 온전히 태워서 그 향을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50억이 다 구원을 받아도 50억이 다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구원받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의 세계가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교회 전도집회에 참석할 때 저는 하나님 믿고 교회에 다니려고 제가 전도집회 가는 게 아니고 형님의 승리로 봐서 하루 참석해 주는데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더 열심히 노동운동을 할 겁니다. 그렇게 다짐을 받고 저는 결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계시고 지옥까지 앉는 사실이 확인되면 제가 목숨 하나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죽으면 끝인데도 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민주화와 노동운동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목숨이 두 개라고 생각하고 두 배 이상 열심히 노동운동을 할 거니까 저를 절대 교회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다짐을 받고 4.1 전도집회 중에 옛날에는 88년도인데 옛날에는 4일간 했어요. 4일간. 수목금토 이래 4일이네요. 그 첫날 하루만 참석해 승리로 봐서 첫날 하루만 참석하기로 했는데 듣다 보니까 4일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주제 말씀이 이 성경은 인류 역사의 예언서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져 왔고 지금도 예언대로 되어져 있고 미래의 인류의 역사도 이 성경의 각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중심에 그 예언의 그 중심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37장 그러니까 에스겔 37장 1절부터 제가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예언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늘려져 있었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졌구나 할 때 하나님은 독립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제 한번 독립하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배워서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동 4차 전쟁도 초등학교 때 4차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막 등교하시자 말자 막 와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그때 뭐 초등학생이 뭔지 뭐 전 세계 정치를 뭐 알겠습니까? 근데 혼자 신나가지고 막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이제 평생 기억을 하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강사님이 이 중동 4차 전쟁을 치를 때마다 100대 1의 군사력이었는데 네 번에 걸쳐서 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하시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다면 이 성경은 거짓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아모스 9장 15절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이제 성경 중심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서 2장부터 45절까지 자 2장 1절부터 45절까지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이제 붙잡혀 가잖아요. 붙잡혀 가서 느부갓네살이 꿈꾼 꿈을 해몽하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꿈에 어떤 신상을 본 거예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은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신상을 보면서 이제 이것을 해몽을 하라고 했는데 그 꿈 해몽가들과 점술가들은 아무도 해몽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불려가서 꿈을 해몽하는데 이 머리는 당신의 나라 가장 위대한 당신의 나라 금의 나라고 이건 페르시아고 가슴은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날 제국 그 다음은 동해 제국 그 세 번째 종아리는 철의 제국인데 철의 강국 로마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시 신흥 로마 제국이 이제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시가 통합이 돼서 12개 회원국이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안에 아마 통합된 이시의 대통령이 선출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전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시가 이제 통합된 되어 간다는 사실을 그 이시 회원국 12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르의 나라는 그 신흥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 섞인 것 같이 여러 민족이 섞인 그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마저도 하나님의 돌이 날아와서 이 발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섯 제국이 다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다섯 제국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실을 말려버리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바르의 제국이 또 일어나는데 이 바르의 제국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러면서 그 짐승이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컴퓨터가 다스리는 그 세상이 신흥 로마 제국이고 그 컴퓨터에 666이죠. 666 바코드를 주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이런 제국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시사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한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제가 이제 눈으로 성경책을 보면서 다 줄을 쳤어요. 줄을 혹시 이제 제가 정신이 헷가닥해서 또 최면술에 걸려서 지금 이 순간에 저 강사가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맑은 정신으로 다시 보기 위해서 줄을 다 치고 접어놨습니다. 이게 접어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맞고 독립한 게 맞고 또 그 독립한다는 예언이 이 에스겔서 37장에 있고 다니엘서 예언도 맞는 것 같고 또 666 시대가 올 것도 같고 야 나는 성경이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대한민국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들어온 시점에 그때 전 세계에 아마 사기꾼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보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기꾼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아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이제 인정하게 되니까 마지막 날에 4일째 마지막 날에 성경이 인정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인정이 되게 되니까 전부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복음을 풀 거 아닙니까? 복음을 푸니까
저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구원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도 한 번 안 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니까 제 마음의 세계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그 구원받는 순간서부터 이제 온통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내가 와 내가 왜 진작 이거를 해보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생각에 사로잡히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드는 순간까지 계속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다짐을 받았는데 그 토요일 날 구원받는데 일요일 날 시골에 가서 별을 베고 그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마지막 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갔으니까 일월화수 4일밖에 안 됐는데 4일 지난 시점에 이제 한 오후 시간에 우종대 씨 구원받았으면 이제 교회에 가야지요 이러는 거예요. 예, 교회 가야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의 집회를 빠지지 않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그렇게 듣기 싫었던 그 찬송과 멜로디가 그냥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찬송가 뭐 불러본 적도 없고 듣기도 싫어했고 그다음 찬송가 뭐 교회 그 스피커에서 들리면 막 귀를 틀어막을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찬송 곡주가 그렇게 감동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찬송 뭐 이제 좀 쉬운 곡을 많이 선택해서 부르는데 그 웬말인가 날 위하여 웬말인가 날 위하여 이게 이제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이 찬송이 제가 그 신앙적으로 다짐을 하게 되는 순교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3절에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4절에 눈물 흘립니다. 그러잖아요. 눈물 4절쯤 되면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그 가사가 나올 때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제가 순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북한 선교를 다짐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혀가 뽑힐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함께 나와 달린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405장 곡은 알았지만 가사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곡을 부를 때 4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다. 거기서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4절 부를 때면 제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참석을 이제 그 주일부터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예배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가 전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저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전 처음 듣는 예배인데 그 예배의 제목들이나 그 내용들이 제가 제 머리로 이해가 되고 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장로형제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감동적인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매일 드려도 되는데 왜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이 말씀대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님은 왜 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주일마다 드립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줄 알고 그 말씀으로 이제 대답하셨는데 저는 날마다 할 수도 있는데 왜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건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답을 받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매일 이 만찬 예배와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두 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 5시에 잠이 깨면 화장실에도 가지 않은 상태로 무릎을 꿇고 그 감동이 되었던 찬송가들을 쭉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의 주제가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저는 기억해 달라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 만찬 예배를 드릴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보여져야 진정한 예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찬송가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이 찬송을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서 처음 들었는데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냥 그 마음이 북받쳐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찬송 부를 때. 그러면서 매일 아침에 이제 아는 게 몇 곡 없으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뭐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찬송들을 쭉 부르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본 그 잘생긴 미남 영화배우가 영화배우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장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실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1년을 기도했습니다. 1년을 기도했는데 그 실제 모습은 아니겠죠. 제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탤런트의 모습이 아닌 영화배우의 모습 아닌 제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명수 강가에서 그 복음 성가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거기에 무슨 찬송가가 있었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부터 이제 추적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면류관 쓰는 모습을 보고 2절에 그래서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그 3절에 넘어갈 때는 채찍으로 그 덩어리를 얻어맞는 그 짐승이 죽을 때 가죽부터 벗기는데 그 가죽이 벗겨질 정도의 고통을 살아있는 채로 그 채찍을 통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는 모습을 또 상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채찍에 맞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의 발길 옮길 때 그러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이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 제 속에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주님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눕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냥 무릎 꿇은 상태로 제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또 강도에게 또 대화도 나누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보일 때 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계신 보좌를 향해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50억 중에 가장 악한 자인데 제 같은 자를 위해서 왜 주님이 이런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 사지가 뜯겨 나가는 고통, 그걸 제가 체율이라고 해야 될지 그 고통을 제 영혼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몸부림칩니다. 그냥 이렇게 있지만 제 영혼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 향해서 차라리 저를 지옥 보내시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이런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하냐면은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딱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제 영상 속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성경책을 보는 거죠. 성경책을 보는데 레위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가 전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저보다 이제 5살 정도 적은데 전도하러 이제 집에 방문해서 전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 아, 저는 안 믿어도 되니까 제가 이제 하나 드릴 거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 국한문 성경을 국한문 성경을 한 권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 이 한문 성경을 이제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한자를 보니까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하는데 이 각이 다리각자입니다. 다리각. 어? 다리각이네. 저는 조각을 내는 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 다리각이네. 이러는 순간에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지가 뜯겨나가는 고통을 당했구나. 가죽을 벗겨지는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지가 뜯겨져 나가는 능지처참을 당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냥 방성대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 창세기 45장 2절에서 그것도 며칠 지나는 시점에서 요셉이 방성대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형들이 벤자민을 볼모로 잡고자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동생을 볼모를 잡아서 형들의 회개를 기대한 거죠. 그럴 때 형들이 그 지난 날들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방성대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천국에서 방성되고 하셨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또 제가 방성대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엄청난 사실은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장인데요. 결혼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바울이 내리는데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는 바울의 생각이었죠. 끝까지 바울의 생각 분별로 생각을 했는데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어? 어 이게 바울의 분별 아니고 하나님의 분별이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결혼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저를 향한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방성대곡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 등 뒤에 오셔가지고 저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한 30분 정도 울고 나니까 이제 이때서부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 그러니까 독수리가 창공을 올라가듯이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제 영혼은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신 거예요. 그 창공 높은 것으로 올려서 이 제 발로 땅을 밟고 다니고 뛰어다니고 하지만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얼마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거의 1년 된 시점에 이제 지금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이제 30분은 찬송가를 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그 주님과 함께 달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절규를 하고 방승대고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이제 성경책을 또 봐야 되니까 성경책을 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습니까? 이 상태로 하루 종일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출근은 해야 되는데 출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기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고 있으니까 이 감동을 그냥 하루 종일 누리고 싶은데, 한 시간 뒤면은 8시쯤 되어서 업무 시작할 때까지 출근하지 않으면은 팀장님이 전화하게 되면은 일어나서 이제 전화를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뿅 떠나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차피 내가 이 상태로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구나.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출근했습니다. 또 그러고 한 일주일 정도 또 지났는데 또 예수님 무릎 위에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런 기분은 세상에서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죠. 제가 그때까지 3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뻤던 그 일을 다 함축한다 할지라도 이 순간의 기쁨과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제가 들은 복음이 그 예언이니까 그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형제님의 테이프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5분 스피치, 10분 스피치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이제 회사 친구를 만나서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3분만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야, 너 교회 다니지? 구원 받았나? 야, 그럼 구원 받았지. 막 내가 구원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받았는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수주일도 하고 11주도 하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이마. 그런데 제가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아, 이거 구원이 아니구나. 가짜 구원이네.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또 다른 친구를 또 찾아갔습니다. 이 친구도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는데, 야, 너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지? 하나님 믿나? 믿지? 그럼 어떻게 구원 받았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주일 성수하고 11주하고 뭐 다 하는데 내가 왜 구원 못 받나? 그런데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이 진짜 창조되었다고 믿어졌나? 그러니까, 야, 종대야,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아, 참 구원 받았다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속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창조가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복음만 들었다는 이야기죠. 복음만 머리로 이해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그 예언과 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구원 받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성경은 사실이다. 이 제목을 가진 책이 이제 그 기독교 서점에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이 책을 사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그 책으로 이제 돌려가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책 읽어보고 반납해라. 그런데 이제 안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세 권 사서 이제 쭉 돌리고 또 그다음 이제 또 안 돌려주니까 또 가서 단 다섯 권 사서 돌리고 이러면서 저 자신도 이 속에 있는 창조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책을 이제 발견하면서부터는 그 인류 역사의 예언과 창조를 겸해서 전하는 거죠. 그 창조가 저는 창조가 믿어질 때까지 창조에 관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노아 홍수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노아의 홍수를 필수적으로 전하고 노아의 홍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만 믿어지면 그 불신자도 얼마든지 창조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증거로 이제 석유, 석탄, 화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50분까지입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이제 간증을 또 누락의 간증을 계획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창조에 관한 증거를 노아의 홍수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에서 종일토록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했느냐 이 말씀을 또 전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병을 낫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그 나를 낫게 한다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해시계로 10도를 물러가게 할까요 나아가게 할까요 하니까 나아가는 건 점점 나아가잖아요 나아갈 것이 아니라 물러가게 할 것이니라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알게 되면서 이 히스기야가 10도 물러가게 된 거는 계산해 보면은 40분입니다. 40분.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 10장에서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했느냐. 거의입니다. 왜 거의겠어요? 그러니까 40분이 빠진 하루였기 때문에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이제 구도자들과 함께 10도면은 360분의 10 이퀄 24 곱하기 60분의 x 이렇게 계산하면은 14만 4천분의 앞에 360분의 14만 4천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 40분. 이렇게 이제 구도자들과 계산까지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오, 이거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창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창조하신 분이라면, 태양을 멈출 수도 있는 분이 아닌가? 이 성경이 사기꾼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
창조에 관해서 거의 대부분 전하면서 창조가 믿어지게 되면 창조가 믿어지고 성경이란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복음은 자동적으로 받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했던 거하고는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제 마음이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